강관님 안녕하세요. 뮤스타파 용여진 기자라고 하는데요. 지금 아 연합뉴스고. 아 네. 지표지 이런 건 기본이 확정인가요? 그거를 국정에서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요. 국회 쪽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. 국회는 네. 공식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장관님의 원칙은 공개해주잖아요. 아니야. 아, 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디 서셨어요? 아, 뉴스타파인데요. 그럼 내리세요. 아이고, 아, 장관님 근데 그 네, 뉴스타파라면 북한에서 집필진 우선 공고가 마감이 됐잖아요. 네. 약속 시간 안에 있던 날짜가 있어요. 집필진은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? 그건 글쎄 그때 가서 봐. 아니 근데 공개를 할지 말지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. 인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이 안 하기로 했어요. 저희가 보니까 워낙에 국정화에 일단 공개적으로 반대하신 분이 많아서 근현대사 집필진만 추려봐도 10명이 안 돼요. 저희 전국 교수들을 역사학과 관련 현직 교수들을 따져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좀 집필진 구성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모르겠어요. 예, 예. 위원장님께서 부르시는 역사학과 이렇게만 저는 아니고 하출되는 현충 심을 위원도 그런 빈공개 방침이신가요? 말씀을 주고 네. 아, 오늘은 하출되는